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해보죠. 투자 뉴스앤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 홀딩스 김선용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 소식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초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한국과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었습니다. 달러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성격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통화스와프. 일단 뭐 해빙 모드, 양국 간의 해빙 모드에 대한 상징성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통화 사업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통화 사업하면 상대방 국가와 우리 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돈을 주면은 일본 돈을 받는 건데 이번의 특징은 일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미국 돈을 동일하게 받는다 뜻입니다. 100억 달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13조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3조 원을 일본 정부에 주면은 일본 정부는 즉각 100억 달러를 주고 또 반대로 일본이 1조 5천억 엔을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00억 달러를 일본에 주는 말 그대로 100% 달러 스와프입니다. 사실은 통화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외환 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4,200억 달러라는 정말 당군 이래 최대의 그런 외환 보유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달러 가지고 있어도 외환위기, 금융위기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건져준 것이 바로 미국과의 3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맺은 일본과의 통화 사업은 처음에는 몇십억 달러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00억 달러 예상보다는 더 크게 나왔죠. 과거에 일본과 우리는요 700억 달러까지 통화 사업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100억 달러가 향후 일본과 교류가 더 많이 일어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이제 300억, 500억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원화 안정에 매우 큰 영향을 좋은 영향 준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정부, 미국의 IRA 핵심 광물 인정국 확대를 요구하다.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해서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국 범위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IRA 법안이 나오고 세부 법안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미정부 했었던 얘기가 이걸 갖다가 이제 상대국들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저께 이제 현재 방한 중인 미국의 무역 대표죠 USTR 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방안을 위해서 이제 뭔가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국 범위를 좀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IRA 보조금 지급 요청상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우리 외국인 우려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FEOC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의미도 좀 명확하게 해달라. 이에 따라서 뭐 불확실성도 좀 제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제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그 핵심 광물 공급망으로는 IRA 친환경 수혜 조건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FTA 인정국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대상국에 우리 기업이 주요 핵심 광물 공급처가 조달처인 이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추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비앙카 부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에 IRA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는 일단 뻔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 측이 어떤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맞춰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듣고 갔으니까 또 미국에서 뭔가 논의를 하겠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주요 조달처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추가될지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굉장히 또 큰 호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배터리 관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한 핵심 광물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만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영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대상국을 우리 기업의 주요 핵심 광물 조달처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주요 핵심 광물 조달처까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또 어떤 부분에 수혜가 되는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여민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가장 뭐 대장주를 먼저 일단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좀 그 대장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바로 이제 아르헨티나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특히 이제 소금호수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착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2만 5천
3,000톤 정도 지금 이제 탄산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전남 쪽에서도 지금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된 공장을 좀 착공을 했습니다. 연 25,000톤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약 한 5,700억 정도 지금 투자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핵심 광물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하반기에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저점에 다다른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미얀마, 뭐 가스전 CR 같은 좀 여러 가지 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좀 자회사라 볼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시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뭐 실적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광물 쪽 관련돼서도 분명히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포스코홀딩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LG전자 전장사업부 내용 확인해보죠. 지금 LG전자의 전장사업부가 올해로 출범 벌써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작년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전장 이꼬르 LG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무려 수주잔고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LG전자,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업체입니다. 1위입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또 기타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가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10년 전이죠. 2013년도에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했죠. 야, 자동차 장비 그거 돈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런데 방금 이성급 말씀대로 금년 말에 누적 매출이 1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뒤죠. 2030년대는 세계 1위의 자동차 전장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전 세계 1위 플러스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시장 규모를 한 게 거기에서 이제 부품 1위가 되겠다는 겁니다. 보통 자동차 부품만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가 인포테인먼트, 다시 말해서 오디오, 비디오, 또 내비게이션 등등 자동차의 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업 부분이 있고요. 지금 LG가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두 번째가 조명 시스템 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전기차 파워트레인. 다시 말해서 이 파워트레인은 LG가 재작년인가요? 그 캐나다의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 향후 몇 년 내로 세계 1위 기업으로 부각된다. 결국 LG전자는 이제 가전 플러스 자동차 전장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장으로 LG그룹주의 신성장 동력은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룹사 안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매력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윤여민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LG전자 지금 전장으로 어떤 발돋움 상당히 좋습니다만 뭐 가장 강력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좀 필두로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분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19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1분기부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AMPC 텍스 크레딧 관련된 효과가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의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캐파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향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그러니까 향 이제 2, 3년간 미국 내 250기가와트 배터리의 어떤 캐파를 계획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캐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MPC 같은 경우도 좀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좀 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2025년에는 3조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 3년 동안 거의 혜택만 거의 6조 정도를 볼 수 있는 상당히 어마한 수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세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0% 이렇게 수혜를 본다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PC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여전히 미국에서 셀과 양극재가 좀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많이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55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또 개인의 매수 1위로 올라온 만큼 LG에너지솔루션 추가 상승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 봤으니까 SK그룹 소식도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지금 SK E&S 내에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와 재생에너지 사업부 같은 친환경 에너지 부문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겁니까? 네, SK그룹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SK E&S 내 에너지 솔루션 분야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이제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부를 일단 분할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분할과 함께 이제 신설 그 법인의 소유 소수 지분 투자도 이제 한 번에 이제 병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국내 사모펀드와 접촉해서 이제 국내 투자 유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자금 조달 규모가 한 1, 2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대상은 아마 다음 달에 윤곽이 좀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주축을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부 등이 분할 대상으로 좀 유력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비중은 현재 미미합니다. 하지만 SK E&S 실적의 지금 5%밖에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미국 시장 등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선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주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부가 분할 대상으로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그룹은 이제 인적 분할 방식으로 SK E&S를 좀 쪼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계해서 좀 얻어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SK그룹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신재생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장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신사업으로 재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최근에 좀 그래도 수급이 괜찮은 종목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셀 3, 4 그다음에 양극재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2차전지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전구체 제조가 가능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미코아를 지금 이제 고객사로 좀 확보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IRA처럼 지금 CRMA 관련된 법안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수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중국산을 수입하고 있는 유미코아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고객사를 좀 바꿔야 되는 좀 그런 상황, 그런 측면에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전구체 생산 능력을 지금 상당히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증설을 상당히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새만금 쪽에 상당히 많은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새만금 쪽에 이제 4만 평 규모의 토지 취득을 좀 공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캐파 같은 경우가 현재 상황 에서 보게 되면 한 5천 톤 정도 됩니다만 2025년에는 5배 정도가 늘어날 2만 5천 톤 정도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2차전지 순환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구체 쪽에 관련된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을 필두로 좀 전구체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미국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주들이 어제 일제히 또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락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고점을 다시 쓴다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반도체 업황에선 조금 더 당겨지는 겁니까? 네,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죠, 현재. 자, 여러분, 52주 신고가 그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최근 1년 내 가장 높은 지수라는 얘기입니다. 즉, 작년 6월 달부터 금년까지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그 어떤 분도 손실을 보신 분이 없다는 그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저점 5만 5천 원, 지금 어제 종가는 고가는 7만 3,400 원이었어요. 단순 평균에도 40%가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기업 실적 좋습니까? 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점에서 40%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4월 달에 반도체 DRAM에 대한 감산을 발표를 했죠. 우리가 그 감산 발표한 바로 다음날부터 효과 없죠. 보통 우리가 1분기, 즉 3개월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다음 달이죠. 이제 3분기부터는 DRAM 가격에 대한 안정, 현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이제 매출이 증대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빅테크의 핵심 뭡니까? AI 아닙니까? 인공지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GPU, 그 GPU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소재, 바로 HBM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 고성능 메모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보다는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수급이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다른 주식 다 팔아도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당분간 뭐 어제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은 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정을 너무나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의 20%는 적어도 20%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가 꼭 구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재고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투자자분들이 염두하셔야 할 실적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분기 지금 영업이 컨센서스가 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뭐 2,375억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마이크론의 어떻게 보면 실적을 토대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2분기 반도체 지금 업황에 지금 제가 볼 때 훈풍이 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쓰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컨센서스를 좀 웃돌 것이다라는 좀 그런 시사점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좀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지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물가가 좀 어느 정도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주가는 좀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으면 참 주가가 떨어지는 좀 그러한 아이러니를 좀 많이 좀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를 제가 볼 때는 좀 고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실적이 나아질 때 좀 주가 자체는 조금 좀 하향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얼만큼 잘 나온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반기 컨센서스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뭐 고점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보유 의견을 좀 하시길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뭐 사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도 발음하기 너무 힘든데 이것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사업 시행을 어저께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보통 우리의 혈액이나 소변이나 조직 같은 것 검체를 확보를 한 다음에 임상이나 유전체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일종의 데이터 은행을 구축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검체를 가져가게 되면 정밀 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사실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제 검체를 누가 가져간다 했을 때 이게 또 만일 어디로 유출됐다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기 때문에 보안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당초 9년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5+4,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단 1단계인 5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6,065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를 통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의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정부 측에서 멘트를 했으니까 한번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출간된 가장 빠른 리포트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정준혜 캐스터 연결할게요.